그리고 탑에서는 약간 탱 대 탱 싸움으로 가보나요? 그러니까 크산테 보고 오히려 어설픈 부르저나 공격적인 픽하다가 더 말릴 때도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이게 또 사이온이 있기 때문에 약간 긴장감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거거든요. 너무 좀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 생각에는 하나 생명이 특히 사이온 한다? 그러면 훨씬 더 긴장감이 많이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좀 익숙해요 저희가요. 맞습니다. 네.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면 곤란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그거 때문에 또 상대 탑라이너가 순간이동을 또 많이 아끼는 약간 그런 플레이까지 유발할 수 있거든요. 한번은 네클리 선수가 뒤에를 잡아 빨리 네. 이번 웨이브 때 한번 하나요? 이번 웨이브 때? 공공은 멀거든요. 공공은 달려오고 있어요. 이번 웨이브 때. 자, 한번 유배 찍었고요. 클리드 간다. 자, 해나 원딜만 잡아. 원딜만 잡아. 해나 원딜만 잡아. 네, 해나 하나. 녹이면. 해나 녹이면. 땡 잡았고요. 오공 와요. 왜? 육내보 티티. 오죠? 티티. 육내보공. 육내보공. 네, 앞으로 빠지고요. 육내보공. 아. 네, 밑에 다이아몬드죠. 만약에 제리가 스펠이 없었으면 갔을 것 같아요. 오, 들어가다 포스? 약간 갱압박 넣으려고 한 예.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게 바위가 있는 것처럼 마치 딜교한 느낌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득 볼 수 있는 건 없어요. 아, 그럼요. 그래서 예. 클리드 박스 안 되고 이런 플레이 만들어야죠. 예. 아, 예. 제리! 그래도 그러면 라이프는요? 최대한 빡 뛰고 와. 그리고 이번엔 오공까지 또 근처에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생존기 다 쓰면서 일단 라이프가 살긴 살았는데 체력은 빠졌고요. 헤나이포트 선수가 불리한 와중에서도 그 변칙적인 플레이를 찾았어요. 예. 그렇게 그래서 거기서 스펠 교환까지 이득 받고요. 저 엄청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이득을 본 거를 봤다고 용! 그렇죠. 용! 이런 흐름의 운영은 브리온이 또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습니다. 조금 이득 보면서 이제 드래곤 스택 굴려나가는 거. 맞죠. 용 중심으로 네. 따박따박. 자 방금도 두 명의 피를 뽑은 다음에 너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우리도 궁 있어 이거거든요. 너네 예. 이거 자신 있어? 에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보는데 하드 네. 마이자코에 나왔죠. 제리에서 있을지. 그리고 확실히 루나미가 코어템 뜨고 나니까 반격각이 조금씩이라도 더 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네. 한방 화력이 한 방씩 때렸을 때가 엄청 세긴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아래쪽 그 기습 공격도 좋았고 대명. 와 이거는 그냥 빅콘. 대놓고. 순간적으로 전령에 신경 쓰는 척하면서 물론 커버가 오긴 네. 왔어요. 그렇죠. 자 모건 근데... 타워. 와 군백 뛰기요. 또 모건 이러면 이러면. 자 모건은 도망갈 수 있나요? 다음 턴. 그나마 예. 이쪽도 크산테니까. 그렇죠. 간단하죠. 아 예. 왔을 텐데. 오 갑자기 헤나가 헤나적으로 예. 예. 빠지긴 했습니다만. 이게 요런 데서 증기킬이 나오면 완전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예. 게임이 모르겠지. 예. 약간 이런 거. 근데 알만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도. 아니 움직임이 갑자기 네. 몇 명이 안 보이거든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왜 몇 명이 안 보일까? 그리고 왜 아지르가 안 보일까? 아지르가 안 보인 건 중요한 거예요. 봤어요. 그래서 달루. 네, 아니 제가 피가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밀어냈죠. 예. 예. 킹겐이 우리가 봤자? 예. 우리가 봤자 이거? 자 이렇게 싸 오브젝트는 불이언니 근데 사실 강타 싸움은 무서우니까 예 참자 캔커드로 완전 싸움. 크게 클리드 선수가? 클리드 선수 강타기! 클리드 선수 강타기! 됐어요! 클리드! 아니 이거는 그래서 그한테 상대 빠른데 드리블 기회를 최소화하자 와 24번에 클리드 선수가 클리드! 클리드 황리다! 와 거기서 빅다를 끌어주면서 대승을 이끌어냅니다. 아니 순간 하나 생명의 페이크가 예 장난 아니었죠? 내가 이래서 여진 들었다. 아 그렇군요. 내가 이래서 방탄바이 했다. 버티고 네. 살았습니다. 네. 슈퍼플레이, 메이킹, 클러치 플레이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상태에서 하나 생명의 클리드가 결단을 내렸던 게 진짜 컸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브리오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천천히 가자였던 거거든요. 이러면 끝장인데요 또! 끝자락에 걸려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서로 천천히 가면 누가 메이킹하는데? 우리가 메이킹해가 하나 생명이에요! 맞습니다! 그래도 핵심에 헤나를 끊고 말았습니다. 요 웨이브까지만 더 밀고 그래도 브리온 달려요! 직선치기 이거 좋아한다! 한번 들이받으면서 그러면 헤일! 반격! 반격! 킹게! 킹게! 킹게 떴어요! 안 성! 도건이 뒤로 오고 있거든요! 도건이 뒤로! 도건이 뒤로! 도건이 제리가 때리면 각도가 약간 안 좋아. 제리가 때리면 제리가 때리고 있어가지고 이거 더 들어가기가 좀 그렇죠. 이거 것 같았는데 이게 뭔가 토스각이 원하는 만큼 안 나왔어요. 그쵸. 빅토르 안 했죠. 와야죠. 선택지 없어요. 이건 하나로 와야 돼요. 빅토르는 네. 그러면 사이언은 박을 준비해요. 이건 어떻게 뭐 대든 일단 사이언은 해야 되죠. 옆구리를 들이받겠다는 겁니다. 뒤를 받겠죠. 빅토르 오고 있고요. 드리프트 거의 다 잘한다. 드리프트 오거든요. 바로
그렇다면 하상태가 막았습니다만 예, 방지턱으로 막긴 막았는데 예. 아 그때 아, 그때 되면은 아니 이게 결과적으로 그 뒤로 상륙 아지를 슈퍼쏘이죠? 아니 여기서 당겨? 물어! 아지르! 뭐 그래도 아지르 해나가는 애들인가? 그래도 박터를 했는데 안돼! 다리 죄송합니다! 빅터를! 빅터를! 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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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하나 생명! 바이퍼! 그렇습니다. 와 결국에 게임을 그냥 화끈하게 끝내버리죠? 아 그렇죠! 이제 속도를 낼 때는 확실하게 냅니다. 자 세 명을 아웃 시킨 가운데 쌍둥이 날리고요. 넥서스만 살살 1점 차이도 될 것 같습니다. 투투. 예. 아 조금 더 재미 볼까? 조금 더. 아 목어 진짜 안 죽네요. 시제. 데이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트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온이 막 많은 부분에서 밀렸다고 보긴 어려워요. 네. 그래프만 봐도 계속 무난히 가고 있고 드래곤은 브리온이 많이 먹었었고. 그럼 한 방 안타잖아요. 그냥 그 한타 때 클리드가 너무 잘한 겁니다. 이게 언제쯤 보입니다. 이 그래프만이 네. 골드 그래프만 봐도 이게 언제쯤 네. 붙은 건지 잡은 건지. 맞습니다. 그리고 브리온 입장에서도 사실 솔직히 모건 선수도 라인전을 되게 잘했고 카리 선수도 물론이고요. 헤나 선수도 중간중간 변칙적인 플레이가 되게 좋았는데 그게 크지 않았습니다. 네. 그게 더 컸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걸려? 일단 황사 날려있어 우리. 아 먹어. 먼저 천천히 기다려봐. 나 천천히 먹어봐. 기다려봐. 일단 먹어봐. 일단 먹어봐. 일단 먹어봐. 나 볼게 이거. 형만 져도 돼. 괜찮아? 아 먹어. 그냥 싸우면 된다. 나 먹어. 가자. 여기 볼게. 나 올려. 앞날부터 올게. 아, 채볼게 와봐 이거 와봐 오케이 가득해 쭉 가도 돼 알쭈미면 갈게 온 가도 돼 온 가도 돼 기꺼인 없어 맞을게 여기 할 낚여 끊갈게 라인 쓰면서 가자 바로 하 올리렴 괜찮아 하고 있어 플러플 하나 빅터로 높을 빅터로 높을 나 변이 4초 빅터로 높을 가자 W1초야 서로 바로 줄게 잘 잡았네 아 제리티지 나왔다 잡던지 푸스한테 나오는 애 나 변이 걸어줄게 3초 그냥 타워 치면서 큰한테 들어오면 내가 변이 걸 무시해도 돼 사실 자 돌리면서 자 끝내자 끝내자 자 네 나와서 아 왜 나 안 돼 이거 데미지 줄까?